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며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또 가온칩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 안 여러분들 또 수익 잘 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루에 찍을 수 있는 뭐 영상의 개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또 체험 신청해 주시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마지막 영상 포함해가지고 또 좋은 또 여러분들께 정리죠? 정리적인 부분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해드렸고, 뭐 그거에 대해서 기업의 전망이라든지 뭐 가치, 사실 이런 거는 저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똑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반등 여부죠? 과연 어디서 바닥을 잡아줄 것인지. 현재 가온칩스가 계속적으로 수급의 일관성이 지금 없어요. 뭐 들락날락합니다. 네가 좋았다, 내가 좋았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수급이야. 사실 이런 거는 한 번에 바뀌는 거거든요. 결국 단 하루에 양매수, 단 하루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거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저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화할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놓고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결국 어디 어디를 타고 넘어왔냐, 어디 어디에 가격대를 뚫고 넘어왔냐라고, 가장 최근은 여기에요. 결국 여기가 얼마였죠? 78,000원이죠. 맞나요? 여기잖아요. 78,000원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재돌파를 보여주고 지지받고 재돌파를 보여준 게 결국 어디에서 어디예요? 8만원과 78,000원과 뭐 넉넉하게 보죠. 78,000원과 결국 약 10만 원 가격대죠. 여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8만 원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6만 원까지도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한번 뭔가 우리가 여기 좀 괜찮은 가격대인데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여기서 거래를 마지막 피날레를 터트려 준 다음에 쭉 밀린 건 사실이에요. 한 달에서 거의 2달간 밀렸는데, 이 가격 구간을 놓고 봤을 때는 첫 번째 전고점을 타고 왔던 구간, 그리고 두 번째 8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구간, 세 번째 장기 이평, 즉 시세의 추세를, 긴 추세를 볼수 있는 장기 이평, 120일 이평의 물량이 지지를 해주는 하나, 그죠? 여기 전고점 하나, 8만 원 둘, 120일 이평 3. 세 가지의 뭔가 이 확률 높은 반등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일단 가격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저는 한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반도체가 확실히 좀 피로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확실히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뭐 죽겠습니까? 온디바이스 AI가? AI가 거의 세상을 뭐 지배하는 느낌이죠, 지금. 그걸, 근데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 노출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다? 재부각이에요, 재부각. 다시 시장에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그때가 굉장히 반등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최근에 여기서부터 사실 제 생각에는 8만 원만 지켜주면은 여기 10만 원 다시 트라이 하는 건좀 어렵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8만 원 트라이 한다는 건 어렵지 않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별로다, 단순히 그냥 별로다라는 것보다는, 아, 여기서 뭔가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격대에 8만 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저 형제TV 뭐 아시겠지만 한주 목표로 하는 수익, 주도주 체험, 한주 목표로 하는 주도주 체험의 수익은 저희는 25%를 보고 갑니다. 저희가 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25%는 사실 조기에 달성해드렸고, 30% 넘게 수익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오늘도 사실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또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참여해주시는 만큼 저는 더 좋은 수익으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가온칩스 주주분들 오랜만에 또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가온칩스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가온칩스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